안녕하세요, 옥수아입니다. 오늘은 휴담 단양 마늘 된장과 고추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통 재래식 된장과 고추장을 찾고 계신가요? 휴담 마늘 고추장과 된장이 여러분이 찾으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휴담 마늘 된장 고추장 세트는 단양 구경시장 협동조합에서 자체 개발한 단양 특산물 브랜드 휴담의 대표 상품입니다. 우리 농산물 재료를 직접 손질하고 12개월 이상 자연 건조시켜서 제조했습니다. 전통 발효 기술로 장독에서 오랜 숙성을 거친 장맛의 깊이가 느껴지는 된장과 고추장입니다. 휴담 고추장과 된장에는 단양의 마늘이 들어갔는데요. 단양 마늘은 전 지역이 석회암 시대로 이루어진 단양에서 논에 석회가리를 뿌리는 게 아닌 천연 석회밭에서 재배해서 천혜의 환경에서 수확한 최상급 품질의 마늘입니다. 단양 마늘이 첨가되어서 더욱더 감칠맛 나는 된장과 고추장입니다. 모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자연 그대로의 순수함을 담은 제품으로 방부제, 화학조미료, 인공감미료, 인공색소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햇섭 인증을 받은 된장과 고추장입니다. 휴담 마늘 고추장으로 고추장 불고기를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익어서 아주 감칠맛 나는 맛있는 맛의 고추장이에요. 자, 고추장 양념을 완성을 했는데요. 고추장이 맛있어서 그런지 양념이 아주 맛있게 되었어요. 고추장 불고기의 그 맛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양념장으로 점점 묻혀서 넣어주십니다. 해서 조금 시간을 두고 양념에 숙성을 시켜보겠습니다. 된장 2큰술과 우삼겹을 넣고 볶아주다가 뜨거운 물을 넣고 끓여줍니다. 마늘이 들어간 된장이라서 마늘을 따로 넣지 않고 야채를 넣고 끓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훨씬 더 윤기도 나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파기름을 넣습니다. 휴담 된장과 고추장으로 된장찌개와 고추장 부위를 만들었거든요. 저만을 위한 식탁을 차렸습니다. 맞죠? 전혀 그 조미료 맛이 안 나는 식된장의 맛이고요. 돼지고기는 고추장에다가 양념을 해서 볶아야지 맛있는 것 같아요.